바로 2011년 불법 저작물 유통 행위로 구속이 됩니다. 불법적으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했으니까 당연히 구속이 돼야죠. 그런데 양 회장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처음 구속이 되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양진호 씨는 자기가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라는 인식보다는 내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제보해서 자신이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이 됐다 이런 인식이 더 강했다 보니 출소 이후에는 이 직원들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가학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게 여러 사람의 공통된 이야기고요. 이때 변호인단을 써서 구속 100일 만에 보석금 3천만 원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양 회장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돼요.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불법 음란물 유통을 멈추고 제대로 돈을 벌었냐? 감옥에서 나온 양 회장은 자회사 세 곳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직원들을 바지 사장으로 세우죠. 범법 행위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자신은 감옥에 가지 않도록 이걸 만든 겁니다. 도청 프로그램. 이게 따로 개발자까지 고용해서 무려 1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배신해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직원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 전체를 믿지 않고 계속 의심을 했고요. 이 직원들 중에 누군가 나를 위협하려 한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선언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에까지 옮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감옥을 다녀와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양 회장의 만행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